냄새. 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콩이. 안 받아요. 네네. 냉컵. 받았다는 녀석.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넙죽 받아들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직행. 이렇게 받은 돈은 집안에 떠받들고 모셔놓고. 용돈 타기 참 쉽죠잉? 동상같이 쫓아와서 받아가요. 입에다 딱 물고 지 집으로 들어가. 또 어디서 돈 냄새가 솔솔 나는디? 역시 내 집값은 트리부스. 역시 돈 달라고 그러나. 이번엔 가방을 집중 공략하는 콩이. 가방에 가방은 계속 왜 만진 거예요, 얘가? 돈 달라고. 돈 달라고. 여기서 돈. 요 정도 작업 해놨을게. 앉아요. 문 앞에서. 완벽한 나이스 캐치. 요 녀석 할머니들 지갑 열게 하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닌디. 세상에 용돈 받아가는 귀신이 따로 없단께. 22,000원 이상 박두도 앉아있어. 방석에 앉아있어서 돗방석에. 아, 그렇지. 강아지들이 사족을 못 쓴다는 고기 육포를 들이밀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콩이. 안 먹어요. 고기가 다 무한할 정도. 그럼요. 돈이 있으면 저런 거 10개 줘서 먹으면 돼 뭐. 육포를 안으로 던지자 겨우 돈을 입에서 빼는 녀석. 돈을 손을 대대고 하자. 안 뺏기려고. 아, 자꾸 그날 뛰어다 폭발할 게라. 고기 노래 누구도 접근 금지. 이건 내가 칩 딱 받아 놨어. 뺏기라고. 우리한 친명이 대단해. 딱 듣고 안 가요. 시어머니고 뭐 없어요. 그냥 돈 앞에서는 완전히 남이에요. 아유. 돈독이 올랐네요. 아랫배 집단 콩이 녀석. 할머니들 앞에선 순한 양으로 180도 변신. 왜냐고요? 잉크. 용돈 받아야 하는 거예요. 잉크. 그렇지. 앉아선 그렇지. 아 이쪽 선. 말도 잘 듣는다. 아주 애교가 철철 넘치는데 그럴수록 할머니들 마음은 살살 녹는다. 녹아. 콩이만 주는 돈. 오래오래 된 돈은 더럽다고. 그동안 숨겨놓았던 빳빳한 새돈까지 등장. 할머니 고마워요. 더 많은 내기로 보답할게요. 그렇죠. 살만 나지요. 너무 즐겁고 살만 나지요. 머리가 좀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러다가도요 한참 제 재롱 뜨는 거 보고 나면은 기분도 좋고. 네. 콩이의 재롱을 보면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지. 야. 가끔 만 원짜리도 등장. 그때 만 원짜리를 받아 돈 잘 버네요. 달라진다는 콩이의 행동. 쏠쏠하겠는데. 만 원짜리 물고 있으면 네. 그럼 지키려고 안 나온다고. 안 나와? 그럼 그거 같이 알아요? 아무리 천 원짜리로 유혹해보지만 콩이 세상에 만 원짜리 딱 물고 꼼짝 안 하는디? 나머지 거들떠도 안 봐요. 아, 뭐 말이 필요한가 보. 대출이 판정이면 장사 다 했지. 유독 그러는 그런 데죠? 콩이를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. 고기 사러 가자. 자, 입고 가자. 아, 뭐 사러 가자 그러면 나. 아, 슈퍼에 콩이 간식 사러 가요. 간식 사러?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더니 저기 입에 돈 분 거 아니에요?